엠쌤의 디자인 강의 노트 3D Max Basics. 자, 이번 시간에는 미러와 어라인 그리고 불리언에 대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오브젝트를 복사할 때 우린 뭘 사용했나요? 그렇죠?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Move, Rotate, Scale을 사용하면 클론 옵션이 뜨고요. 그 클론 옵션을 통해서 오브젝트를 복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러를 통해서 복사하는 방법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다가 티팟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티팟을 만들고 난 다음에 어떤 습관을 가지는 게 좋다고 했죠? 네, 맞습니다. Move를 눌러서 모든 오브젝트를 0,0,0에서 시작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서 이제 미러 아이콘을 선택할 건데, 미러 아이콘은 화면 상단에 보시면은 이렇게 서로 마주 보고 있는 아이콘이 미러 아이콘이 되겠습니다. 자, 티팟을 선택한 상태에서 미러 아이콘을 눌러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미러에 관련된 창이 뜹니다. 자, 노클론이란 것은 원본 자체가 그냥 있는 상태고요. 카피는 오브젝트가 이제 생긴 거고, 카피 인스턴스 레퍼런스는 전에 시간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따로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자, 카피를 예를 들어서 사용하고 난 다음에 X, Y, Z축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뭐가 있냐면 옵셋이라는 게 있습니다. 옵셋. 자, CAD에서 옵셋이라는 것은 일정 간격 띄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옵셋에다 값을 주면은 이런 식으로 어떤 오브젝트를 이렇게 띄울 수가 있습니다. 150을 두고 볼까요? 150. 자, X축, Y축, Z축 이런 식으로 X, Y, Z축 이렇게 줄수 있고요. XY라고 되면 XY에서 이쪽으로 복사가 되고 YZ, ZX 이런 식으로 복사가 됩니다. X, Y, Z축. 옵셋은 떨어진 간격이고, 노클론은 원본 자체가 돈 거고, 카피 인스턴스 레퍼런스는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미러가 이해되시나요? 다음으로는 어라인에 대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어라인이라는 뜻은 나란히 만들다, 일직선으로 하다라는 뜻으로 여러 개의 오브젝트를 정렬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미러 아이콘 옆에 보시면 이게 어라인이 있습니다. 자, 어라인을 위해서 제가 티팟을 복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위, 아래로 해가지고 서로 위치를 틀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자, 이와 같이 위치가 다른 티팟들이 있습니다. 이 티팟을 한 줄로 나란히 정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렬하고 싶은 한 개의 티팟을 선택하시고, 어라인 아이콘을 클릭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정렬의 대상이 되는 티팟을 클릭합니다. 자, 클릭을 하고 난 다음에 보시면은, 자, 센터, 미니엄, 뭐, 피봇, 여러 가지 있지만 주로 많이 쓰이는 건 센터와 센터를 쓰고요. 커런트 오브젝트라는 건 뭐냐면 지금 선택된 하얀색 오브젝트를 커런트 오브젝트라고 하고요. 타겟 오브젝트는 내가 이제 정렬하고 싶은 대상이 되는 것이 타겟 오브젝트가 되겠습니다. 자, 커런트 오브젝트하고 타겟 오브젝트의 센터를 맞추고 난 다음에 학생들이 그 다음에 고민하는 게 뭐냐면, X축으로 가야 될지, Y축으로 가야 될지, Z축으로 가야 될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고민하지 마시고요. 센터와 센터를 맞추고 난 다음에 X, Y, Z축을 모두 다 줍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Current Object와 Target Object가 어떻게 돼요? 같이 겹치게 되죠? 그러고 난 다음에 OK를 하시고, 하나를 뒤로 빼시면 됩니다. 자, 3DMax는 정확한 치수 개념으로 제작하는 것이 아니라 비례와 균형을 고려해서 제작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치수와 숫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개념은 나중에 좀더 배우시면 알게 될 거고요. 다시 한번 어라인을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맞추겠다라는 생각으로 얘를 잡고요. 어라인을 눌러서 원하는 걸 클릭하시면 되고요. 주로 센터와 센터, X, Y, Z축 안돼 있으면은 X, Y, Z축을 모두 체크하신 다음에 OK를 누르시고, 이 상태에서 한쪽으로 쭉 빼시면은, 자, 이런 식으로 하시면 정렬이 다 되죠? 이해되시나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정렬을 해주시면은 간단하게 끝납니다.
자, 어라인을 지그시 눌러보면 다양한 어라인 방법들이 나옵니다. 하지만 주로 기본 어라인만 쓰기 때문에 다른 어라인을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불리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화면을 초기화하겠습니다. 저장하지 않을 거고요. 초기화를 시켜보시면 다시 이제 처음 상태가 됩니다. 불리언은 수학적인 연산 작업을 말합니다. 쉽게 생각하면 집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을 불리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합집합은 불리언 유니온이라고 합니다. 유니온은 조합, 연합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교집합은 불리언 인터섹션이라고 합니다. 인터섹션은 교차점, 교차로라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차집합은 불리언 서브트랙션이라고 합니다. 서브트랙션은 빼낸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불리언은 3D 컴퓨터 그래픽 모든 프로그램에 다 있는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어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자꾸 반복해서 발음하시고 이해하려고 노력하셔야지만 됩니다. 자, 일단 박스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뭔가를 만들었다. 그럼 어떻게 하랬어요? Move를 눌러서 0,0,0에 놓으라고 했죠? 이 상태에서 스피어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어떻게요? 0,0,0에 놓으시면은 굳이 어라인을 하지 않아도 정렬이 될 거고요. 얘를 살짝 위로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얘를 복사를 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복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박스와 스피어가 있는 세 개의 오브젝트를 만들어 놓고 불이언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흔히들 불이언을 학생들이 어디서 찾냐면 모디파이 리스트에 찾는데 불이언은 모디파이 리스트에 없고 크레이트에 있습니다. 불이언은 3D Max 초기 버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크레이트 파일 지오메트리 안에 가보시면 스탠다드 프리미티브 아래 컴파운드 오브젝트라는 곳에 불이언이 있습니다. 불이언은 맥스 초기 버전부터 있었지만 원체 불안합니다. 연산 작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 나온 게 프로불리언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지금부터는 프로불리언을 이용해서 불리언에 대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스를 하나 잡고 보시면 불리언과 프로불리언이 나타나죠? 프로불리언을 눌러서 내려가 보시면 뭐가 있냐면 유니온, 인터섹션, 서브트랙션 있죠? 자, 유니온이 뭐라고 했죠? 네, 합집합이라고 했죠? 불이언, 유니온은 합집합. 불이언, 인터섹션은요? 교집합. 불이언, 서브트랙션은요? 차집합이 되겠죠? 자, 일단 박스를 잡고 불이언, 유니온 한 다음에 픽, 스타트 픽을 눌러서 얘를 딱 누르시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한 덩이가 됩니다. 한 덩이. 보이시나요? 자, 다시. 요번에는 옆에 있는 박스를 잡고 컴파운드 오브젝트에서 프로불리언에서 뭘할 거냐면 인터섹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섹션은 뭐였어요? 교집합이죠? 스타트 피킹에서 얘를 딱 잡으시면 어떻게 돼요? 교집합만 딱 남는 게 보이죠? 자,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 불이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불이언에서 서브트랙션을 하겠습니다. 불이언 서브트랙션은 뭐죠? 예, 차집합이죠? 스타트 피킹에서 얘를 딱 누르시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빠지는 게 보일 겁니다. 그 외에도 다른 것들이 있지만 불이언, 유니언, 인터섹션, 서브트랙션만 이해하시면 됩니다.